내일도 황사의 영향은 계속되겠습니다. 외출 시 호흡기 건강에 신경 써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 건조가 계속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2에서 12도로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잔류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연무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인 비나 눈 소식이 없어 대기는 계속해서 메말라 가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수일째 발효 중인 건조특보가 확대 및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다만 월요일 새벽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이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 없이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니까요. 외출 시 덴탈 마스크보다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